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고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갑자기 자기 전에 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킵니다. 여기는 바로 저의 집 방이에요. 침대 위에서 라이브 켰습니다. 네. 저는 방금 뭐 했냐면, 쉿돌이 봤어요, 쉿돌이. 쉿돌이 봤어요. 날아라, 쉿돌이. 아, 재밌게 잘 나왔던데. 네. 되게, 뭔가 이미지가. 재밌었어요. 애기들 너무 귀엽죠, 그죠? 애기들.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저 지금 복장이 잠옷이에요, 잠옷. 되게 팬분들께서 잠옷 선물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골라서 입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윈드. 아, 기생충 아직 못 봤어요. 기생충 봐야겠다. 언제 보지? 나 지금 영화관 가도 되나? 축구 천재인가 봐. 집에서 본방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베르토 형님이 더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감독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혼영이 뭐지? 지금은 가지 마요. 지금 안 갈게요. 지금 안 갈게요. 집에서 봐. 집에서 봐야겠다. 피부 진짜 좋아보여, 애기 피부 같아. 지금 조금 빨갛죠, 그쵸? 제가 어제 맞다, 어제 또 풋살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추운데. 살짝? 추운 기운? 있는 것 같아요. 버섯둥이. 여러분, 저 이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머리를 투블럭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투블럭을 해야 하나? 투블럭이 되게 뭔가 요즘 투블럭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길렀어서 깔끔하게 옆에 착 밀고 약간 저 그룹 활동할 때 예전에 그룹 활동할 때 투블럭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좀 뭔가 그때 기분 나면 내 뭐. 어떨까 했는데, 그건 좀이라 하시네요. 근데 어떤 분은 하시라 그러고. 네. 귀여울 것 같아요. 재환 이즈 몬들. 감사합니다. 복머. 머리 볶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생 때 머리를 엄청 많이 집에서 어머니께서 팜을 많이 해주셨어요. 초등학생 때. 그때 많이 해서 크면서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타일링 할 때는 하고. 오늘의 TMI는 모처럼 좀 이렇게 쉬는 날. 어제랑 오늘 쉬는 날이었어서 좀 가만히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쉬질 않아요, 제가. 자꾸 뭘 합니다.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가, 게임을 하든가, 자꾸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자기 전에 잠 켰습니다. 부지런해. 염색 무슨 색 할지 추천해주세요. 염색 염색 좀 해야, 염색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염색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치가 좀 옷은 잠옷이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가 지금 4시인, 뭘 해도 김재환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삭발도 좋아. 삭발 제가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삭발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뚜루두두두두두두두 재환이 댓글 읽히는 기분은 어떨까? 점점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빠,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어떻게 참아요? 사실, 제가 또 내일 모레, M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엄청 먹었어요. 뭐 라멘도 먹고, 맛있는 거 계속, 빵도 너무 맛있고, 빵 먹고.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또 그게 생겨서, 급하게 또 어제 나 뛰고 먹는 것도 또 이렇게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바람 활동 때 머리 이뻤어요. 맞아요. 그때 머리 그때 빨간색 같은 머리 했던 것 같은데. 예. 삿포로 공연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고 어떤 날에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기타도 치고 뮤지션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윈드는 믿고 따라주시면 제가 파이팅해서 항상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오호. 안녕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좋죠. 역시. 정키 형님, 정키 작곡가네. 최고 최고 진짜. 보조개 콕 해주세요. 보조개. 어디든 따라갈게요. 좋아요.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바람이 안 부는 곳은 없잖아요. 그쵸? 바람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될게요.
사과머리? 사과머리 어떻게 하는 거지? 사과머리 이렇게 하는 건가? 사과머리. 이거 옛날에 산타로 박는 머리 아닌가요? 근데, 나 염색해야 되겠다. 색깔이. 굿나잇 인사, 오케이.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그건 뿌리예요. 그쵸, 이건 뿌리죠. 이건 뿌리지. 이거는 사과머리가 아니지, 뿌리지. 사과머리 기억이 안 나네. 네. 좋은 꿈 꾸세요. 제꿈 꾸세요. 여러분들, 제꿈 꾸세요. 꿈에 김자원 나와라. 오늘 자는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밤 내 꿈 꾸세요. 꿈에다 나와라. 꿈에 김자원 나와라.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 꿈에 김자원 나와라. 굿나잇.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그랬는데.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각도. 자자유. 자자유. 자자유 귀엽다. 그러면 잘자유랑 굿나잇은 많은 분들이 하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김재환표 잘자유라는 단어 자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자자요. 언능 자자요. 빨리 자자요. 이제 이거 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 겁니다. 자자요. 자자요. 빨리 자자요. 뭔지 알죠? 자자요. 아빠, 자자오. 자자오. 이런 느낌. 자자유로 할 거야, 이제, 나는. 오케이, 베베. 여러분, 빨리 자자요. 그만 보시고, 빨리 자자요. 여러분. 지금.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고, 예? 내일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빨리 자자요. 빨리 자자요. 빨리 자자요. 싫어? 왜 싫어? 싫어? 너가 이 라방을 꺼야지 우리가 자자요를 하지. 싫어. 출근 안 하고 재환이 보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자자요. 재환이가 잘 자자요로 하지. 빨리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자자요. 나도 채팅 쓸수 있나? 써봐야지. 뭔? 자자요.
보냈어요. 보냈어. 올라왔어.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안녕, 자자요. 떴어요? 스토리 여러 개 올리는 법?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Please sing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재환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어제랑 오늘은 밥못 먹었어요. 네. 저는 스케줄이 생기면 그한 3일 전부터는 확 줄여요, 음식량을. 네, 확 줄여요 진짜. 그래서 지금 몸에 안 좋은데,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해주면서 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르라슈토리, 크크크. 나르라슈토리 보셨죠? 되게 하찮게 잘 나왔어요. 되게 하찮게 재밌게 나왔어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공이 제가 사실 축구하는 걸 좋아하지만 공이 무서워요. 예, 네. 공이 무서워요. 공이 어렸을 때 이제 한창 운동 열심히 할 때는 공안 무서웠어요. 그냥 막 들이받고 점프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 제가 또제 직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조금 사리는 편입니다, 몸을. 윈드만의 감독님 해주자. 우리가 뛸게. 윈드랑 축구 한 판? 청초하다. 태국 윈드, 사디캅. You can sleep, go to bed. 발음 좋았죠? You can sleep, go to bed. 저는 팔안 아파? 팔안 아픕니다. 팔안 아파요. 아, 여러분 빨리 자자요. 나연님, 저 여자 축구부. 대박. 사투리 수업합시다. 갑자기요? 저 사투리 잘 못하는데요? Please say 누나. 누나. 예, 누나. 누나. 예뻐. 에이, 랑나 쭈쭈. 랑나 쭈쭈. 자자요, 빨리. 네네네네네네네네 내가 알려줄게. 이름 같아서도, 이분도 나연이시네. 자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 화이팅, 화이팅! 공부 화이팅. 힘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저도 누나가 돼보고 싶어요. 누나가 되세요. 누나! 정말로 예뻐.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기분인가요? 제 지금 이렇게 방송 키고 있으면? 반배정 잘 되고, 반배정 될때그 설레임. 과연 내가 이번 1년은 어떤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 2년이거든요. 오빠. 오.
오, 오빠, OPPA, 오, PPA. 재환이는 좋겠다. 재환이 뭐 만질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제가 만질 수 있어요. 동생인데 누나 되고 싶어요. 누나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써야지. 자, 하트 보냈어. 오늘 피부과 다녀왔니? 아니요, 오늘 피부과 안 다녀왔는데. 피부과를 좀 가야 돼요, 저는. 피부과를. 좋은 피부를 위해서. 안녕 들으면서 깻니 라방 보고 있으니 행복.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노래 좋죠. 어떤 날엔도. 말랑 볼따구. 볼살이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준 거예요, 이게? 그대로인데? 오케이. 여러분, 진짜 자자요. 진짜 자자요. 안녕. 저도 잘게요. 여러분, 코코넷네 하세요. 코코넷네. 아시겠죠? 코코넷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자요. 여러분, 자자요. 안녕. 꿈에서 만나요. 여러분, 코코넷네 하세요. 코코넷네. 자자요. 민드 꿈 꿀게요.